내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차라리 대상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 타면 괜찮아요. 그러다가 진짜 이상민이 타면 우리 가족 쓰러집니다. 우리 가족 쓰러집니다. 회장님, 안 아시죠? 아, 저는 지금 저 술을 못 먹습니다. 임플란트를 세 개를 해가지고 지금 음식도 지금 부드러운 것밖에 못 먹어요. 아, 그래서 K 얼굴이 좀 부었더라고. 여기 부었잖아요. 여기 이쪽 뛰어난 다람쥐처럼 이렇게 밑에 두 개 위에 하나. 그거 임플란트 하는 날 누가 죽은 사다 줬어? 죽? 죽 집에서 먹었어요. 제가 저기 죽 사갖고 가가지고 집에서 뜨거우면 안 돼가지고 시켜갖고 지금 일주일째 술을 못 먹고 있어요. 의자 언제 오셨어? 일주일 전에. 영예위원장. 아, 네. 자, 그러면 우리 임플란트 이 아프신 우리 회장님께서 건배사 한번 하시죠. 건배사 회장님이. 네. 미우새 발전과. 자, 네. 이제 또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임 송년회 때 우리 김준호 반장의 생일입니다. 아, 참 이 크리스마스 날 태어나는 축복받은 그런 생일 맞이해 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합시다. 예.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버 세이 네버. 네버 세이 네버. 다른 일은 모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하루에 한 번씩 아침 10시에 안부전화 한 번씩 합시다. 서로서로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대훈 형이 뭐 먹다가 이가 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유. 떡을 먹다가 진짜 떡을 가래떡. 가래떡 구운 걸 먹다가 이가 세 개가 빠졌어요? 이가 아니 여기 위에 여긴 두 개는 빠져 있었고 여기 두 개가 빠졌는데 뭐가 세 개가 빠졌다고? 응. 세 개란 탄 것도 아니고 생리가? 생리가. 생리가 빠졌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 개가 빠졌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세 개가 빠졌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와. 아, 생리가 빠졌다. 혀가 일로 나왔다 일로 나오고 이로 나왔다 일로 나오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거 미우새에서 안 찍었어요. 돌싱 포맨이. 제가 왜냐면 제가 못 찍겠어요. 왜? 왜 미우새는 돌싱 포맨에서 하지.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이건 대수술입니다. 아.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수술인데 의사가 카메라가 있으면 긴장을 해가지고 집중을 못하고 할 것 같아가지고 내 여기 이는 뭐가 됩니까? 이 형은 이걸로 사는데 이걸로 먹고 사는데 그치, 그치. 맞습니다. 딴 데 다 쓸데 없거든. 이거밖에 없어 쓸 게. 여러분들 서로서로 챙겨야 돼요. 고독사는 없어야 됩니다. 예, 근데 건배사 마무리가 뭐 있는 거야? 오케이, 아무튼 예, 예, 예. 내년에도 아무 탈 없이 예, 건강하게 자, 제가 반장으로서 이렇게 선물도 받고 했으니까 예. 정말로 지금 토론을 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제가 다이렉트로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요? SBS 사장님. 아. 형이 사장님한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가족들 다 알아요. 형이? 아주 진심으로 말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좀 건의를 하나 아, 예.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잠시만요. 녹음하는 거예요? 네. 녹음. 왜 녹음하는 거야 지금? 건의사항을 내가 까먹을까봐. 메모. 오. 근데 이거를 어디 소송 많이 한 사람들 원래 이런 거 많이 하나? 아니 이거를 그대로 편집 안 하고 그대로 SBS 사장님한테 들려주는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네, 이게 좀 걸러야 됩니다. 예, 예. 네. 믿으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게 누구나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서로 쉬쉬합니다. 예. 서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 그 많은 프로들 예능을 해왔죠. 근데 그 프로 중에서 사랑을 하거나 예. 결혼을 한다고 프로그램 하차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 프로는 없지. 그런 프로는 없지. 축하해주지. 그래서 말입니다. 결혼 한 사람이 없죠 우리. 사실 만약 이 중에서도 우리끼리 솔직히 연애를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그걸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몰래 몰래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만간에 기사나요? 미운 형 지금 몰래 연애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뭐가 있어? 몰래 연애하는구나. 아니요 내 얘기 들어보세요. 결실을 맺으면 그 뭐가 있어? 이 프로를 하차를 해야 된다는 이거 상식적인 생각이 그게 맞습니다. 강제 하차죠. 이 프로그램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결혼을 해도 사람이... 계속 미운 짓거리를 하고 다닐 수 있거든. 계속 미운 짓거리를 하고 다닐 수 있거든. 약속할게요. 결혼하면 착실하게 안 살겠습니다. 착실하게 안 살겠습니다. 미운 새를 위해! 누가 봐도 저 새끼 X다.
그래. 그래. 원래는 누구보다 착실하지만 할게요. 아 결혼을 해도 뭐 미운 놈 미운 짓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아니 미운 놈이 결혼했다고 착한 집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맞아. 우리 약속해 합시다. 결혼해도 미운놀이 새끼라는 게 결혼해도 철들지 말자. 맞아요. 결혼하면 하차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한 제작진이 없지 않아요? 네. 없는데도 그 누구도 결혼하고 다시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결혼을 한 사람이 없죠. 결혼을 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결혼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결혼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했던 사람. 뭐 그래. 우리끼리 그냥 넘깁시다. 뭐 우리끼리 넘겨 다 아는데. 그래서 돌싱품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싱품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거 솔직히 나도 하기 싫습니다. 제일 재밌게 하던데. 무슨 소리예요? 그거 아직 그거 우리 집에서 나올 때 내가 싫습니까? 녹화하러 올 때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오늘이 마지막 녹화입니다. 마지막 녹화입니다. 그러고 나와요 가족들한테. 시청률 엄청 잘 나오던데. 가족들한테 항상 마지막 녹화라고 하고 나옵니다. 어. 지금 시상식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러지? 형 대상이라고 그런 말을 해? 아하이.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해가지고 괜히 나한테 희망 줘가지고 그냥. 나만 들뜨면 돼. 가족들 다 들뜨게 만들고. 아니, 아니 나는 올해 난 이상민이라고 봐. 나도 이상민이라고 봐. 왜냐면 미우새 세 개를 혼자 다 나온다니까 막. 내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차라리 대상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 타면 괜찮아요. 그러다가 진짜 이상민이 타면 우리 가족 쓰러집니다. 우리 가족 쓰러집니다. 아 그래서 얘기해보세요. 건의사항. 어, 건의사항. 그래서 말입니다. 나는 솔직히 두려워서 사랑도 못하겠어요. 미국세 돌싱 때문에? 네. 하차될까봐. 그러게. 아니 근데 형 결혼하면은 돌싱폼에는 무조건 하차네. 아니 그건 무조건 하차. 그건 무조건 하차지. 아니 사랑하는 게 뭐 죄입니까? 사랑이 죄는 아니야. 아니 겉 우리끼리 한 말은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난 지금 사랑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아, 우리 다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죠. 와 다 이거 봐. 다 사랑하고 싶은데 미우새 눈치 보면서 다 못 사는 거잖아요. 미우새 때문에. 미우새 눈치 보면서 못 사는 거잖아요. 미우새 눈치 보면서. 잠깐만.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날 가만히 미우새 놔둬라. 놔둬라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하든 뭐 어쨌든 뭐 결혼을 하든 그 사람이 미우면 계속 미운 짓 해야지. 미운 짓을 하면 계속 나와야 된다는 얘기. 예예. 예. 그만큼 미우새가 소중하단 말씀이시죠. 예, 요거는 제가 어느 정도 우리의 어떤 출연 보장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미운 사람들이니까 인정해 오케이. 달라고 할게요. 형 좀만 옆으로 가. 이게 온갖 한약재를 다 넣은 미숫가루야. 그래서 내가 하는 숟갈 들고 있어봐. 이거 미숫가루가 아니라 뼈가루 같은데. 뼈가루 같은데. 야.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다. 야 이거 뼈가루 같은데. 그분이 이걸 그냥 입에다 털어 넣는데 그리고 물로 가글을 하면서 먹는 거야. 먹었어? 먹었어? 아 먹어요. 진짜. 아 이제 먹어야 돼? 응. 형 물은 따로 갖다로 갖고 왔어. 나 진짜 건강한데. 형. 맛은 이상한데? 어? 맛은 이상한데? 어? 야, 맛은 이상하다니까 지금 미숫가루 아니잖아. 이 미숫가루 맞아? 미숫가루 맛은 안 나도. 맛은 이상하다니까 지금. 그래도 먹어. 한약이 들어가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왜 미숫가루에 한약을 탄 거야? 그렇게 좋대 이게. 야. 자, 두 번째 게 있어 이제. 메인이야. 닥쳐라. 이건 이제 메인은 또 먹는다. 생쌀을 씹어 드신대 그분은 생쌀을. 아. 생식을 하시는구나.
야, 나 지금 이빨 지금 세 개 없다고. 어? 야, 나 세 개가 없다고 이빨이 지금. 네가 밥을 해줘도 지금 모자를 파네. 어떡해. 왜 아무나 하나. 어떤 아침에 8시 반인가? 그런데 응. 자꾸 전화가 울려. 응. 전화 받았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새로운 투자 상품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형이 돈 있는 줄 아나 보네. 아니 그래갖고 나도 내가 뭐라 그럴게? 아 이게 뻔한 말은 안 했을 거고 저 투자할 돈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는 너무 뻔하고. 네 전화번호를 내가 알려줬거든. 네 전화번호를 내가 알려줬거든. 괜찮지? 이 형 진짜 쓸데없는 짓을 왜? 괜찮잖아. 아 그 왜 왜 내 전화를 그분한테 왜 가르쳐? 야 너가 잘 됐으면 좋아서 그래. 그 사람이 나 안 돼. 너 하라고. 응? 형은 내가 만약에 1000억이 있어. 어? 근데 이거를 이 1000억이 내가 죽어야 그 1000억이 생겨. 그럼 나를 살리겠어? 죽이겠어? 더 살고 싶어? 더 살고 싶어? 어? 어? 그러니까 왜 1000억이 있어? 가서 또 한 번 하게 할 거야. 확인을 할 거야. 정말 진짜 죽었나? 몇 번 확인하고 내가 안전하게 받았지, 받지. 너 살아있어 봐야 또 빚이야. 살아있어 봐야 또 빚이야. 아, 맛있다. 맛있죠. 아니 그래서 군이가 지금 사실 어머님도 안 계시잖아. 그리고 형들도 없어. 그러니까 또 첫 번째 결혼이라 결혼에 대한 준비를 결혼에 대한 준비를 첫 번째 결혼 몇 번째 결혼이면 능숙해. 미안해 잘못 얘기했어. 결혼은 원래 근데 처음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근데 또 원래는 결혼하면 두 번 막 이렇게 주변에서 다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군의 결혼은 우리가 좀 뭐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옆에서 협조를 좀 일단 형들 얘기를 들어보자. 처음 결혼할 때는 어떻게 했어? 아 진짜 장난 아니라며. 막 결혼 준비하다 엄청 싸운다며. 이제 내가 결혼했을 때 W사하고 S사에서 애프터 그 저걸 했거든. 근데 그 S사의 느낌이 너무 좋았었어. 아 그때 너무 다 뭐 다 좋은데 사실 가장 좋은 거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그 진심이죠. 처음 결혼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처음 결혼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형은 어디서 했었어요? 결혼해도 되겠다. 형은 어디서 했어? 형 실패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어디서 했지? 아, 형 어디서 했더라? 형 워커힐 아니야? 아니야, 명동. 아, 롯데. 명동. 다시는 안 가잖아. 다시는 안 가잖아. 근데 내가 가면서 우리가 엄청 투덜댔던 것 같아. 뭐 명동에서 해. 아니, 뭐. 형은, 아, 형도 결혼식 엄청 크게 했었죠? 형도 화제셨잖아요. 아니, 어차피 헤어질 거 왜 이렇게 크게 했어? 막 양쪽에서 막 야! 그냥 일로, 일로. 그냥 남자가 던지지 않아. 남자가 받는 그래. 거잖아. 아니야, 일로, 남자, 최초, 요즘 남자도 최초. 받아. 봐. 지민이 거 대신 받아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아 민망하게 진짜 이런 거. 아, 형, 형 나는 아직 결혼 형, 이런 게 아니야. 미리 축하드려요. 정 받으라면 받아야죠.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 아, 우 준비야. 경기하고 싶어요? 아 진짜? 아, 어, 진짜. 아니, 저, 아 저 형 준비하고 있나 보네. 아 자수할래. 아 진짜. 여기서 마셨어. 준비하고 있나 봐. 아니 이거 이게 먹길래 내가 저 준비됐습니다. 미치겠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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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나온다! 아 좋다! 좋아 좋아! 이야!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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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지금 나하고 치는 거야. 어? 네. 아니 지금 유독 동네 아저씨야. 요즘 맞나? 맞나보다. 삼각대에 음악 주는 아저씨. 진짜. 맞아. 약간 저런. 벤싱스. 아 잠깐만. 아니 아직 똥이 너무 잘 어울려. 저런 분 밴드 아저씨 아니에요 혹시? 밴드 마스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엄마. 돼, 돼, 돼.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노래, 그럼 노래, 노래. 신부님이 제일 잘하는 걸로 해야지. 노래 안 한다, 노래 안 한다, 노래 안 한다. 노래 안 한다, 노래 안 한다. 노래 안 한다. 노래 안 나오는데요? 나 노래 안 하네. 노래, 노래. 아니, 노래, 노래, 노래. 노래 하시면 돼요. 어떡하지? 엄마나,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더 이상 내게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장난하냐? 너, 너 저런 여자를 어떻게 꼬셨어? 저런 여자를 어떻게 꼬신 줄 알아? 저렇게 깐깐한 여자. 힌트 좀 주라. 힌트 좀 주라. 힌트 좀 주라. 왜요, 왜요? 아 이한 씨. 왜? 이한 씨 어디서 왔어요? 아 부캐 받은 사람이야. 죄송한데, 죄송한데 어디 결혼식 오셨어요? 어디 결혼식? 뭐라고요? 어디 결혼식 오셨냐고요? 김미희 씨 결혼식. 저쪽에 저쪽 결혼. 잘못한 거. 잘못했어. 아니 뭐 어쨌든 축제 분위기 아니야. 아무나 결혼식이라는 거. 누가 누가 원영 남았어, 원영. 자, 백년으로 잘 가라라. 아 이렇게 멋대가리였군. 뭘 쬐줘야지. 뭘 이렇게 해야죠. 정중앙이. 정중앙이. 뭘 시켜. 신부한테. 그래 좀. 그렇지 뭐 좀 뭐 좀. 본인 노래. 네. 아 왜. 아 네. 소개팅을 시켰을 때. 어? 어? 네. 아 네. 아 형 그만둬. 소개팅이 네. 잠깐만. 형 죄송한데. 죄송한데. 우린 사람이 아니야. 할 말 있게. 자 어떤 거죠? 가만 있어봐. 소개팅. 소개팅. 오. 참나. 양말 신겨드려라. 야. 야. 시들 내가 나서야 되니? 아이고 못난 놈들아. 어. 야 근데 이거. 야. 이거 다 마시면 운전 누구 하냐? 형 안 마셨지?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형, 야, 너는 원래 운전도 못하고 술 마셔버렸네? 너 운전 못해? 나 운전 못해요. 같이 술도 먹었어. 저 마셔버려가지고. 저 마셔버려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정도, 조금 그냥, 그냥 풍류만 즐기세요. 풍류만 즐기시고. 풍류만 즐기시고 잠깐 저희 아니 저희가 아 근데 형 형이 마시면 어떻게 해? 아 근데 형 형이 마시면 어떻게 해? 야 막걸리를 어떻게 막걸리를 안 마시니? 막걸리를 어떻게 막걸리를 안 마시니? 야 그럼 나는 왜 형님 사야 안 된다 형님 사야 안 된다 형님 사야 안 된다 형님 아 지금 반대로 또 다른 쪽으로 가야 돼서 이건 죄송합니다. 야 이 빨간색 야 이 빨간색 아니 나 마셔버리는 어떻게 한 번 마시고 꿀딱 끝난 거지. 나도 나는 오늘 운전 못 하는 거지. 형 이거 이거 드세요 이거. 뭘 먹어? 이거 열무김치랑. 왜?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놓고 이걸 뭘? 빨리. 난 어쩔 수 없어. 빨리 마셔. 나 어쩔 수 없어. 나 이거 먹어. 야 너는 왜 온 거야 그러면은? 아 원희 형이랑. 너 빨리 가서 지금 운전면허 따와. 면허 있어요. 완전. 근데 술 먹었으니까 안 되지. 이 막걸리에 아유 열무김치 좋아. 아유 열무김치 좋아. 아유 짜. 임종선생님 난리 나네. 형 좋네 궁합이. 근데 물 한 잔 드릴까요? 열무김치 먹으러 지금 여기까지 왔냐고. 다음 장소. 그럼 마지막 장소에서 형이 드시면 되겠다. 왜?
우리 집에서 우리 집 갈 때. 그래도 다 데려다주고 참고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난 제 타 방송을 몰라 잘 본 방송이 있었는데. 오, 우리 집에 SBS. 우리 집엔 SBS밖에. 그러니까 이제 SBS야. 그거 하나 하는 거 있고. 그거 몰랐다가. 형님 핸드폰에 제 이름 한번 쳐봐요. 허경환? 방송이 어떻게 됐는지 쳐봐야겠다. 아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야 허경환은 하나도 없어. 진짜? 어. 너 좀 나오? 아닌데. 나도 많이. 너 짠네트워. 아니 잠깐만. 짠네트워. 자 내가 탁재 한번 쳐볼게. 짠네트워는 몇 개지 보자. 경환이가 지금 스케줄이 하나도 없네. 없어요. 나는 지금 작년에 계산을 해봤거든요. 변변한 프로그램 없이 한 100회 이상을 이 스페셜로만 돌았더라고. 아. 게스트로? 예, 게스트로만 계속 거의 다 게스트로 다 돌았어. 아. 보자. 탁재훈 작품 활동. 어. 방송. 아, 이 어머, 그러면은 진짜 돌싱포맨 하나야. 어디 봐. 진짜 형 티키타카. 어머. 다 6월이 끝났네. 아니, 미우새 있지도 않네. 야. 아니, 미우새 있지도 않네. 야. 방고정 미우새 없어. 없어. 방고정이라. 어? 돌싱포맨 하나야. 아, 미우새는 없어. 지금 올려봐. 포털이 인정 안 한 거야? 다음 보기. 다음. 미우새 있지. 정글이법. 이것도 게스트. 어, 미우새 왜 없지? 야. 뭐야? 없어? 어, 형 없어. 미우새가 없다고? 아니, 아트시마. 근데 미우새가 없는 난 여기 왜 있는 거야? 미우새 한번 쳐봐. 이부작이야. 미우새가 없는 내가 여기 지금 왜 앉아있어? 그게 신발을 그러게. 아니 형 돌싱포맨 하나야. 나도 지금 나랑 잠깐만 나 지겠는데? 미우새 한번 쳐봐. 누가 고정인지. 네? 자 미우놀이 새끼. 출연진. 출연진. 출연진 나오지. 출연진은 나오지. 신동엽, 서장훈, 종국이 형 있고 이상민 있고 김희철 있고 이태성 임원이 표 없어? 박재훈 이름 없어? 표 없어? 박재훈 이름 없어? 엔 표 없어? 박재훈 이름 없어? 엔 없으면 미용물이 없다니까요. 이게 좀 안 나온 거 아니야? 아니 없어. 이게 끝이야. 이거 안 나온 거야? 이상민이 맨 앞에 있네. 맨 앞에 내가 볼 경환아 네가 문제가 아니고 재훈이 형이 간당간당. 참고했어 봐 이거 이 형이 이걸 해야겠는데. 아 이거는 뭐야?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아, 어떻게 잘 돌아간다? 아니 방송 반장 뭐 하는 거야? 회장님이라고 말만 하고. 나 이웃의 이름 놓고. 야, 근데 나 이거 처음 봤어 얘가 지금 보여줬어. 나 시간 다 썼어. 조 관장님. 저도 없어요. 아니 형이 뭐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형은 지금 나는 또 왜 없어? 이게 뭐 하는 나는 왜?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진짜. 이거는 아니지. 아, 근데 형 4년 하지 않았어. 나는 그래도 5년은 5년. 이거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인데. 아니 이게 뭐 어떻게 잘 아니 오랜만에 코코 찡한데? 오랜만에 코코 찡한데? 셋이 왔어야 돼요.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예예예 예. 들은 바로는 김윤 씨가 저한테 그 미신쟁이라고 미신쟁이요? 미신쟁이라고 미신쟁이요? 나한테 휴지충 잠깐만요 미신쟁이... 이런 얘기는 우리가 되게 조용하게 우리끼리 하는 건데 어떻게 소문이 이렇게 다 납니까? 그러니까 김준호 씨가 들어오고 나서 예. 상그지, 미신쟁이 결벽증 환자 휴지충 세훈이 형 지출도 있어요 나 없어요 아 있어요 나 없어요 짐작 나한테 뒷방 늙은이라고 뒷방 늙은이라고 뒷방 늙은이 잠시만요 아 근데 좀 이거 뭐 자료 와닿네요 자료하면 있습니까 이거 뭐 와닿네 뒷방 늙은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얘는 개구한테 아니 뒷방 늙은이가 뭐예요 뒷방 늙은이 이거는 이상민의 모략입니다 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늙은이. 사랑방 늙은이가 아니고 뒷방 늙은이 사랑방 늙은이 좋은 겁니까? 잘 듣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사실 말씀드리기 아, 죄송한데 제가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네. 뒷방 늙은이란 나와요? 주도권이나 재산 따위가 없어 집안에서 실권이 없는 노인을 빌려줘 주도권이나 재산 따위가 없어 집안에서 실권이 없는 노인을 빌려줘 너무 와닿는데 이 뜻을 알고 했다면 더 대박이야 이 뜻을 알고 했다면 어, 너무 대박이야 이 말도 안 되는 중상 모략을 해서 이런 청문회장을 이게 와사리판으로 만들고 말이야 어, 괜찮으세요? 그래요? 돌아가시는 거 아니죠? 왜 그러세요? 안 돼요! 기운 내세요 자 나와 야, 너무 즐거워한다 야 오민 파이팅 가지 파서 컵 하는 거
너 팬티예요? 너 팬티예요? 아니 이거 수영복 너 팬티예요? 아니 이거 수영복인데? 저 그럼 원래 너 팬티지. 너무 빛이 때리는 거 때리는 거. 아 빛이요? 1. 아 진짜. 수영이는 왜 저래? 뭐 하는 거야? 너무 귀여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야 이거 수영복 입고 샀는데? 방금 사봐요 방금 수영복 입고 샀는데? 야 시청자들이 형 봐야겠어 지수야! 후였어? 아 시청이야 시청이야 저 신경 쓰느라고 하겠나? 너 많이 들었나? 너 많이 들었나? 그거 저 종량제 봉투 같은데? 그지 않아? 야, 좀 더 이거 줘야지. 자, 그리고 추가 탁재훈 회장님께서 또 있어. 왜? 아, 또 해요. 드라마를 하신답니다. 드라마를 하신답니다. 진짜로요? 아 이거 정보 어떻게 아세요? 드라마를? 아 진짜로? 아 참나 드라마를? 이게 사실은 뭐 아니면 도거든요. 뭔 드라마? 무슨 드라마? 예 그런 드라마예요. 몇 회 4회짜리예요? 뭐요? 파일럿이요. 4회짜리요? 네. 시간 나 왜 이렇게 여러분 질투하고 아니 궁금해 시간이 궁금하니 그렇게 저리들도 해요. 능력 있으면 먹죠. 능력 있으면 해요. 아니 감독님은 중요하잖아요. 작가님하고 작가님 감독이 중요해요. 아 중요하죠. 뭘 누구세요? 아, 저도 처음 뵀습니다. 주연이 누구야, 주연? 주연이요? 주연, 주연. 저 그 친구. 누구? 나도 처음 보는데. 남자. 처음 네. 남자가 남자 누구야? 이름 몰라. 예. 이름을 몰라. 어디 드라마? 진짜. 아, TVN입니다. TVN. 오, 오 진짜? TVN에서 큰 도전하네. 죄송한데 또.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뭐? 아, 또 광고를 하나 또 어? 어? 아~ 광고를? 광고 못한다고 그렇게 난리 더니 저번에 선글라스 어, 다음 광고 축하를 광고에다가 야 광고 뭔데? 뭔데? 광고 하나 어떤 광고? 아 그게 나 물어봐야 돼요 매니저 어? 아직 안 찍었어요? 아직 안 찍었어요 아직 안 찍었어요? 아직 안 찍었어요? 아직 안 찍었어요? 계약했어요 계약했어요 그래도 알아야지 뭔지 뭔데? 시원하게 근데 무슨 광고? 이렇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올더라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저처럼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큰 형님 축하드립니다 광고. 네. 재훈이 형은 최근에 제일 잘 친 거 라베가 뭐예요? 아 최근 잘 친 거. 검둥이 앉아가지고. 그래도 제일 잘 친 거 인생 스코어 71개. 와. 형. 1원도? 1원도. 제주도에서. 그때 포털 신이 왔었어. 그 몇 년 전이야? 포털 신이 와가지고. 2년 전밖에 안 돼. 포털 신이 왔어갖고. 쉬면 다 들어가는 거야. 아... 나 그래 그 다음 날 몸이 너무 아팠잖아. 왜? 그 신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그걸 받았으면 지금 난 여기 없어. 투어 뛰고 있어야 되는데. 신이 친 거네, 신이. 내가 안 친 거야, 신이 친 거야. 그거 신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몸이 너무 아픈 거야, 그 다음 날. 이거, 이 신과의 싸움. 내가 이 유세를 해야 되나, 골프 선수를 해야 되나, 이거의 싸움에서 아... 2주 만에 신 안 받겠다. 2주 동안 아팠잖아. 몸이 너무 아팠어. 와, 신내림까지 왔었어. 골프 치다가. 그게 있다니까. 신났네. 네, 족구할 때도요, 여러분들. 날카롭다 정도 됐잖아. 요, 족구할 때도 제 그 위치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응? 네. 위치요? 응? 네. 위치요? 네, 제가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회장님. 어, 아, 누가 저요? 아, 그러지 말라고. 하라고. 아니요. 하라고. 형 진짜 너무 입이 안 붙어서 띄워주라고 아, 집에 이게 붙어야 돼요 이런 대우를 아, 왜냐면 그쪽에서도 어, 그 회장님이 배 회장님이 직접 뛰신다니까 아, 회장님 아, 배 회장님 오기도 회장님 아 회장 대 회장이네 그래서 얘기하네 아, 아들이 쭉 회장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아, 아니 근데 그러면 형 아버님이 어 쟤 회장이야? 쟤 잘 사네 아니죠 쟤 잘 사네 맞겠다 하면 아버님이 무슨 바보입니까? 우리 미우새에서 회장인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얘가 거기서 얼만큼 자기 그 미우새들하고 영향력이 있고 어, 영향력이 있고 아,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금지어가 있습니다. 금지어요?
금지요. 금지요? 뒷방 늙은 이런 힘을 딱 잡고 있는 거. 뭐 프로그램 하나 한다. 잘한다고. 근데 형 진짜나요? 앞으로 들어갈 건 있는데. 왜 그런 거야? 이거 조율 중이에요. 왜 그런 거야? 조율 1년 자꾸 미팅만 하고 안 해요. 형이 그거 있잖아. 이번에 드라마 들어간다. 아니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들어갔잖아요. 나 들어갔는데. 아 취소됐어요? 들어갔는데 취소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네. 재미로 그냥 뭐 미우새나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주식하고 코인에서 다 말아먹었다 이런 얘기 아 그거 뜹니다. 아, 진짜 치명적, 치명적입니다. 사실 지금 레미코 형 거의 90% 넘어갔지. 90% 이상이죠. 아빠도 뭐라고요? 손해가 90% 이상 아니야? 볼게요. 나 이거 지금 달러 속성에서 안 봤는데 달러 올라가서 한번 봐봐요. 더 떨어져서 달러가 많이 올라갔어. 어머 씨. 어머 몇 프로? 몇이야? 몇이야? 90%는 아니에요. 89.98. 아예 안 봤는데 또 내려갔네요. 진짜? 마이너스 89%. 와 정말 대박이다 형. 아니네. 마이너스 89.98%. 요거를 그럼 어떻게 말씀드려요? 야! 됩니다. 아니 그 꺼내서 좀. 예. 저 공부하는 줄 알아요. 아 이러면 다. 형님! 됐다. 형님! 회장님! 회장님! 아니 회장이 모르는 짓을 갖다가 재산 아니 회장이 모르는 짓을 갖다가 재산 그래! 아니 회장님 회장님 이거 해야 되지 않아? 내가 모르는 일인데 이걸 자기네끼리 주고받고 말이야. 불법이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게 기강이 이렇게 미우새 기강이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이게? 솔직히 이거를 이런 상황이 나올 줄 알고 내가 그러면 정국이가 나한테 뭐라고 할 텐데요 했더니 동준이 형이 한번 싸우자는데요? 동준이 형이 한번 싸우자는데요? 클레멘타인 동준이 형님 한번 연예인 싸우서 한번 정리해보자고. 아니 그런 거예요. 기도 자 그러면 무효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저 여기서 이렇게 야매로 자꾸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옆에서 계속 혼자 울먹울먹거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찢어진 1,000원짜리 붙이듯이 지금. 회장님은 사실 제가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가만 있어. 회장님은 공식적인 회장님은 아니에요. 뭐라고요? 공식적인 회장님은 아니에요. 추대회장이지. 추대회장이 뭐야? 추대회장이 뭐야? 추대회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바지 사장 이런 느낌이야?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미우새에서 뭔가 이렇게 좀 저 총 충격 받았잖아. 나는 이런 소리 또 처음 들어보니까. 추대회장은 뭐냐면 이런 아니, 어떤 임명권의 어떤 그런 건 없어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우리 회장님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다음 주에 녹화가 있습니다. 예. 김준우 우리 반장님이 포함되어 있는 그룹 예. 그리고 탁재훈 회장님이 포함되어 있는 그룹 예. 녹화가 있다. 어디로 가실래요? 아~ 어디로 가실래요? 이게 무슨 좋은 예를 들었어요. 지금. 저는 무조건 탁재훈 회장님. 이 친구들 저는 무조건 탁재훈 회장님. 이 친구들도 알아요. 예. 아니 그럼 김준우는 뭐 하지? 잠깐만. 잠깐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김준호 반장 녹화하는 대로 가겠다. 자, 하나, 둘, 셋. 아, 끝났네요. 자, 탁재훈 회장님 포함된 녹화로 가겠다. 하나, 둘, 셋. 저한테 오시면. 저한테 오시면. 형이잖아. 회장님의 영향력이 이 정도. 된다 맞습니다. 저한테 오시면 순간 시청률 보장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아니 이번에도 이제 연말에 또 우리가 또 시상식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늘 수상식이 다가오면 늘 기대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이번 연도는 재훈이 형이 진짜 SBS 열심히 하지 않았어? 가족까지 나오시고. 그러네. 그렇지, 그렇지. 형 일단 맞아, 아버지. 아빠 공개한 건 사실. 아버지 공개로 나는 이번에 그냥 아, 찍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올해는 진짜 줄 것 같아. 올해는 진짜. 회장님, 올해 진짜 대상 한번 갑시다. 응? 그래 작년에 막 뭐 맨날 이 시간만 되면 대상 하는데, 아니 줘야 말이죠. 금방 깨집니다. 어떡해. 아니 부장님,
제가 볼 때는 네. 대상 뭐 조작단 한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들어가야죠. 뭔가 아, 설악산이나 뭐 한번 가시죠. 설악산. 뭐 대상을 가시죠. 아예 그냥 대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러면 대상을 맞게 딱 정점을 찍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 혹시 무조건 아버지한테 이제 가업을 인수받는 장면이 나가면 끝나는 건데. 와, 아, 회사를 한번 가는 거. 그럼 대상이 필요 없을 텐데요. 그럼 대상이 필요 없을 텐데요. 어머니가 뭐 이번에도 저 대상 받을 수 있게 한번 뭐 한번 해봅시다, 반장님. 그러시죠, 그러시죠. 네. 뭐 우리 중에 뭐 우리 받아야죠.